오늘은 스타렉스, 저번에 스테빌라이저 갈았고, 스텝에서 링크하고 고무 부싱 갈았어요. 이제 엔진오일을 한번 갈라고 합니다. 차가로 지금 전차주가 1만 킬로마다 계속 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자료가 뭐 몇만 킬로에 마다 뭐 1만 킬로마다 이렇게 어느 정비점에서 정비했다라는 스티커 붙어 있어가지고 뭐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1년 동안은 그러니까 1만 킬로마다는 넣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얘를 제 엔진오일 제가 오늘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. 엔진오일 이게 8리터 들어가더라고요. 형식상으로는 8리터인데 뭐 한 7리터 들어가겠죠. 6리터 좀 더 넣어 들어갈 수도 있고. 일단 오일 필터가 품번이 이거고, 그 다음에 에어필터, 에어클리너 이놈 품번 이놈이 되겠고, 볼트하고 동화셔? 이거 뭐냐, 얼바 와셔 같은데, 하여튼 와셔 같이 갈 거고, 이거 오일필터 빼는 공구하고 17mm 이거용 17mm 하고 지크 X8 LS를 골랐어요. 왜냐면은 이게 형식이 중요해요. 그 여기 보시면은 디젤용 DPF 장착 승용 디젤, 그리고 AC의 C2 규격. 이 규격은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이게 스타렉스 매뉴얼인데, 지금 설명서 그랜드 스타렉스 매뉴얼에 다 뭐 쓰라고 나와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엔진 오일, 디젤, ACA C2급. 지금 보니까 C3도 나오더라고요. 뭐 C2하고 C3하고 C2는 뭐 성능, 엔진 성능이 좋은데 약간 C3는 좀 더 DPF 그 배기 순환 장치 그쪽을 더 뭐 중요시하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는 이 차는 DPF는 아니야 요소수가 없고 SCR이 있는 것 같은데, EGR하고 뭐 아무튼 나 C2급 승하길래 C2급 골랐고요. 겨울이라서 0W 했어요. 순정 그 현대 순정 오일은 5W더라고요. 근데 그냥 겨울용이라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와서 일단 5W30으로 C2 등급에 있어. C2 등급의 엔진 오일을 사용했습니다. 리터당 이놈이 한 5,000원 좀 넘더라고요. 그래서 8개 하면 뭐 가격은 대략 모르겠어요. 모비스하고 뭐 아무튼 일단 준비물은 요거. 첫째로 오일필터 빼고, 오일필터가 여기 있어. 여기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드레인 볼트 빼면 되겠습니다. 드레인 볼트, 여기 엔진 오일 필터를 빼볼게요. 지금 문제 생겼네요. 지금 요거 빼려고 하도 안 빠지길래 임팩트로 돌렸더니 이게 부러져 버렸네. 와 씨, 이런 경우 처음인데. 이거 뭐 때문에 뭐 이렇게 세게 쪼여놓은 건지. 아니 뭐 써 녹슬 게 없는데. 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. 일단 방도를 찾아봐서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일단. 와씨 뭐 이런 참네. 일단 잠깐 작업 중지. 밤에 하다가 그냥 잠깐 중지시키고 그냥 아침에 하고 있는데, 일단 이거 순정이 아닌 것 같아요. 오일 필터는 윅스. 와 이거 빼는 죽는 줄 알았어요. 일단 이거 하고, 그리고 드레인 볼트가 이렇게 돼 있어. 도대체 쪼였대. 어떻게 쪼였길래 이거 와셔가 이렇게 되나? 이 정도로 임팩트로 진짜 엄청 쪼여놓은 것 같아요. 얘하고 둘 다. 와 원래 이거 그냥 손으로 풀면 웬만하면 풀리거든요. 근데 진짜 안 풀려가지고 어제
요것도 부러져, 이게 하도 부러져가지고 돌린 안 빠져갖고 이것도 부러지고 도움을 받았어요. 용접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겨우 망치 엄청 때려가면서 했는데 아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. 순정 필터가 뭐 가격 차이 몇천원 몇만원? 그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순정 쓰라는지 꼭 정품 쓰라는지 이런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절대 임팩트로 조이지 마세요. 드림볼트는 엔진을 교환할 때 이런 평평한 와사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평한 와사가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저렇게 되냐 이거죠. 뭐 다른 걸 꼈던 건지 뭐 아무튼 아 이제 장착을 해볼 거예요. 이제 자유낙하로 한 5시간 이미 나왔어요. 이미 그냥 어제 종료해 가지고 짠. 닦아주고 오일필터 쪽도 닦아줄게요. 내리고 아, 준종 오일필터는 이렇게 생겼어요. 품번은 아까 혹시 뭐 다시 품번이 있어. 자, 품번 이거고 26330-42005 파란색이요. 순정은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생긴 건 똑같은데 아마 뭐 이거 풀릴 때 힘들었던 거는 순정 차이기보다는 그냥 임팩트로 세게 쪼인 것 같아요. 전 주인이 이 고무 부분에 여기 살짝 좀 묻혀줄게요. 장착을 할게요. 자 여기 드레인 볼트로 교체해줬어요. 와셔도 교체, 새걸로 교체하고 제 오일 필터도 오일 필터 안에도 오일 좀 넣어놨어요. 뭐 넣으면 좋대요. 뭐,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 저는 이거 절대 임팩트로는 절대 안 조일 겁니다. 일단 손으로 정도 손으로 들어갈 수 있대 들어갈 정도로 해놓고 토크로 조여놨어요. 그냥 이거 보시면 와사가 막 그렇게 안 찌그러져 있죠. 아까 것처럼 요거도 그냥 손으로 아 그냥 손 토크로 너무 세게 조이지 않았어요. 그냥 힘 좀 닿는 정도로 임팩트로는 절대 안 해요. 아 이제 엔진 오일을 넣어볼게요. 아 차를 내렸으면은 얘 풀고 깔때기 넣고 아씨 또 안 닿네. 커버를 빼야겠네. 커버를 빼고 지크 X8 이 디젤용을 시트 등급 다시 확인하고
C2 이거 확인하고 투하. 일단 한 5리터까지는 그냥 넣어줄게요. 뭐 이거 설명서상으로는 천천히 넣으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넣고. 아니 약간 충격적인 게 엔지커버 껐는데 아니 여기다 뽁뽁이를 넣어놨어요? 아니 불나면 어떻게 하는 거지? 미친 거 아닌가? 아니 이거 나중에 빠져가지고 씨. 이거 바로 그냥 이거 어디야? 배기 아닌가? 씨. 미친 거 아닌가 이건? 참 별의별. 이거 나중에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. 와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. 현대를 이름 붙이고 파는, 붙이고 하는 데 같은데, 이런 식으로 한다고? 아, 일단 계속 주입할게요. 자, 5리터 그냥 넣고, 오일 게이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씨, 잘해가지고. 자, 한번 닦고. 있어. 아 로우 정도 찍히네요 지금. 좀만 더 넣고 한 1리터 더 넣어볼게요. 아 한 6리터 정도 넣었는데 거의 꽉 찬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이 반짝반짝. 시동 한번 또 걸어주고 또 다시 조금 넣어 추가로 넣을게요. 아 시동 거기 전에 일단 코털 청소. 자동차의 코털이라 할 수 있는 에어필터를 또 꽂아야 되죠. 핀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센서 치면 웬만한 거 다 나와가지고. 자 요거 하나 둘 셋 밑에 네 개 들어 올려주시고 한손하니까 되게 불편하네. 자 구품 신품. 아 차이 좀 나죠 구품하고 신품하고. 어우 차이 많이 나네. 자 이것도 장착을 해줄게요. 아 웬만하면 그냥 꼭 정품 쓰세요 정품. 별 차이가 그렇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보시든 어디든 이렇게 하고. 방향은 딱히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 소리 나요? 장착하면. 요즘 차는 막 여기서 쑥 잡아 당기던데. 뭐 그런 차도 있더라고요. 요즘 차는. 아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. 아 시동 걸고 나서 게이지 체크 보니까 조금 내려갔죠. 아 다시 좀 추가를 해볼게요. 게이지 보니까 어느 정도 찬 것 같아서. 아, 여기까지만 넣고. 후. 그래서, 엔진 오일 갈 때, 뭐, 오일 필터, 에어 필터, 그리고 드레인 볼트, 와셔까지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. 이제, 간단하지는 않았지만 예상의 복변으로 아무튼 예. 짜자자 이건 그냥 끼면 돼요.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
스타렉스 엔진오일 교환기였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또 까먹을까봐 여기다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. 여기 뭐 교체 엔진오일 교체 이렇게 언제 한지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아, 뭐 시동을 좀 켜놓고 있어봤는데 뭐 누유 이런 거는 없네요. 아, 이상 없이 엔진오일 교체 완료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진짜 바이바이.